엄마,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 있게 돼서 우선 팀장이 된걸 정말 축하해. 내가 어제 읽은 책 내용인데 한번 읽어봐. 우리 사회에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세 분류로 정의할 수 있대. 첫째는 자아실현과 생존을 모두 얻은 축복받은 사람.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자아실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셋째는 생존에만 매달려 자아실현은 뒷전인 사람. 이렇게. 나는 우리 엄마가 축복받은 사람이 된것 같아 너무 기뻐. 몇년 전까지만 해도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 일을 위해 엄마가 하던 일을 포기하는 그 용기. 정말 아무나 갖지 못하는 걸 거야.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 내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지금 살아가는 엄마의 삶은 여태껏 살아왔던 삶과 다르듯이 항상 도전하고 그 도전을 성공해 나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닌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해. 엄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항상 말하지, 엄마가 나에게 영어를 공부해 두라고. 나도 엄마에게 말할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엄마는 할수 있을 거라고. 안녕하세요. 낭낭 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라온북스 출판 김분숙 지음의 두려움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33년간 재봉일을 하던 50세 아줌마의 해외시장 개척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영어 한마디 모르던 재봉사는 어떻게 20개국을 여행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자가 되었을까?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만들어진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라는 부제가 붙은 두려움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인트로의 편집글은 김분숙 작가의 아들이 2010년에 보낸 메일인데, 책으로 옮겨질 만큼 항상 많은 힘을 주고 있는 아들의 편지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김분숙님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신혼 시절 한 도시에서 1년간 살아보며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꿈이 있었다. 당시에는 얼토당토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쉰이 되도록 봉제 일을 하면서 고향 전주와 서울 두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아무 희망이 없던 2009년, 나이 쉰이 되던 해에 애터미가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다세대 주택을 벗어나지 못한 채 20년이 다된 소형 엑센트도 기름값 아끼느라 세워두기만 하던 삶에서 원하는 아파트에 살며 원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삶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뀌었다. 소극적이고 부끄럼 많던 사람에서 적극적이고 당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당당함과 겸손을 아는 사람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제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살고 싶은 사람, 못 배웠다고 기죽지 않은 사람,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 김분숙 작가님의 첫 책을 쓰게 된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에필로그, 살아있는 동안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나는 성공하기까지 이런 생각들로 나를 다스려 왔다. 여행을 하고 자유와 성공을 얻기 위해 내가 한 생각과 마음가짐, 체크하고 실행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고무신에서 하이힐까지 내 삶을 승화시키고 싶은가? 별꼴을 참아내면 성공이 보인다. 모든 일은 자세가 전부다. 교양을 갖추는 걸 포기하지 마라. 존경과 감사가 있는 삶이 성공이다. 나의 공은 크고 남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생각은 합심을 깨는 가장 큰 적이다. 합심하지 못하면 성공은 멀기만 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냈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지나기 위해서는 결단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법이다. 자신의 미래 가치에 집중해 어깨를 펴고 당당해져라. 정보를 받았을 땐 기회인지 확인하라. 나는 해외여행을 하며 돈을 번다. 이처럼 위기가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행복하다. 성공의 도구는 있는가? 성공의 도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라. 내 성공을 남의 손에 맡겨두지 마라.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두렵다. 두려움에 맞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두려움은 어떻게 견뎌내는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체험이 필요하다. 당당해져라. 당당하지 못한 사람을 따르는 건 기회주의자이거나 바보일 것이다. 겸손하라. 겸손은 최강의 적도 최악의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다. 조직 단체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은 강의력, 교육의 힘이고 한 사람을 리더로 성공시키는 힘은 관계와 소통과 합심이다. 결국 좋은 관계와 소통은 서로를 성공하게 만든다. 파트너를 선택할 땐 그 사람에 대해 가치 판단부터 하라. 그에게 열정, 책임, 야망, 인격이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게 없다면 내 희생으로 그를 성공시켜야 하고 그런 게 있다면 그가 나를 빛나게 하며 성공하게 할 것이다. 열애하듯 일하라. 매일 만나고 또 만난 듯이 소통하고 교감하고 계획하라. 미친 듯이 일하라. 일의 결과는 미쳤을 때 나온다. 미쳐 있어야 상대도 미친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한다. 남의 희생을 통해 내 성공을 꿈꾸지 마라. 내 희생을 통해 남의 성공을 계획하라. 지식에 의존하지 마라. 지식보다 가슴으로 말하라. 성공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특별하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기에 누구든 나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하려고 이 책을 쓸 용기를 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덧붙이고 싶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라. 살아있음이 희망이고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열린다. 힘들 땐 죽는 게 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죽을 힘을 다해 살면 못 살 일이 없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친정 남동생이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손대는 것마다 망하기만 했었다. 친정 엄마가 평생을 온갖 고생하면서 모아둔 집도 땅도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고 집에도 들어올 수조차 없는 동생의 마음을 난 살피지 못했다. 그리고 동생을 볼 때마다 나는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헛된 꿈 그만 꾸고 노가다라도 하라고. 그때 동생이 말했다.
노가다를 하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정신도 망가지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잘 살아야겠다는 꿈과 희망을 갖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되면 어떤 기회가 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동생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다. 우리도 빚과 가정을 책임지라고 닥달할 수는 없었다.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년을 방황하듯 돌아다니더니 기회라고 생각한 애텀이 이를 만나 죽기 살기로 몰입했고 결국 성공을 했다. 동생은 지금 연봉 4억 원 이상의 애터미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올라있고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었다. 그 성공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도 함께 바뀌었다. 동생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나중이지만 나도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나도 내 가족의 삶도 바뀌었다. 정말 힘들 땐 요양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벗어놓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쉬어보기라도 하자. 죽을 만큼 힘들 땐 주변에 요청하라.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기운을 차릴 때까지 그저 혼자 아무 책임 없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욕이 생길 때까지 도와달라고 말이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견디고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 나는 강하다고 외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자신있게 나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둘 용기를 내고 자신을 갖다 보면 정말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약할 때는 꿈에서조차 무섭고 힘들다. 마음이 강해지면 꿈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가게 된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나의 여행 가방을 찾았을 때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살아있기만 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라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다만 내가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은 것이다. 너무 기본적인 영어도 모르니까 지금도 해외에 나갈 때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즐기게 되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나 자신에게 기대감이 든다. 전에는 그게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금은 그걸 즐기러 해외로 나간다. 해외에서 한글 간판 걸린 데만 있으면 들어가서 설명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것이다. 미국에서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그걸 하러 간다는 마음이 어려운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이겨내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봉사활동도 자기개발도 취미생활도 별로 안 하는 내가 멍하니 TV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못하겠다. 살아있지 않다는 느낌 때문이다.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자 즐거움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그 상황 속에 놓이고 싶지 않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한번 그 상황에 놓여 해결해 보면 다음은 쉬워진다. 여행을 할 때도 50대는
두려움이 조금 없어지는 나이이다. 여자들이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성폭행에서도 많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안전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 두려움 속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생전 영어는 조금씩 할 수 있다. 인터넷도 워낙 잘 되어 있다. 공항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준비해 나가면 데이터 걱정할 일도 없다. 젊은 청춘들도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즐거움을 느껴보면 좋겠다. 이걸 나이 먹어서 하면 나를 위해서 만족함은 있겠지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가장 최적의 나이는 20, 30대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보다 이런 속으로 많이 들어가 보기를 원한다. 책을 쓰면서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썼다. 물론 아들은 엄마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긴 하다. 나에겐 가장 큰 응원군이고 엄마가 가방끈이 짧아도 자기 삶을 개척해 온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조차 살면서 힘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짐했던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려고 힘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럴 때가 있다면 엄마가 쓴 책을 보며 못 배운 사람이 책까지 쓸 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걸 기억해내고 목표를 잊지 않고 힘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일했던 미국 파트너가 내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내게 말하길 제발 돈 벌면 본부장님 책을 내드릴게요. 나중에는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책 쓰는 일만 하세요. 라고 말해주었다. 또 2018년 초에는 또다시 용기를 주었다. 본부장님, 나 이제 이만하면 성공했으니까 미국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수리를 싹 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주위 환경도 너무 좋아요. 서재로 쓰실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글을 쓰세요. 하면서 책 쓰기가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감사하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가격으로도 가치로도 따질 수 없는 인간 명품들이 애터미 안에 많이 계신다. 창업주이신 몽상 박한길 회장님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품이시다. 창조적 가치 창출로 서민을 부자로 이끄는 21세기의 뛰어난 명품이다. 세상을 앞서 나가는 선구자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애터미 경제연구소 이성현 박사님은 보통 사람인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인간을 넘어 부끄럽지 않은 공헌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쉽고 명쾌한 인문학 강의로 인성 개발을 하도록 이끌어 가치 창출을 해내는 분이다. 또 해외 일을 하면서 사업자들이 방향을 잃을 때마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따뜻한 조언으로 바로 세워주던 해외 총괄 부사장을 맡으셨던 현재 김대현 대표이사님. 초창기 해외 사업자들의 모두의 스폰서였다. 특히 해외 일을 주로 하는 내게는 사업자 미팅까지 해주시던 너무나 감사한 분이다.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에게 따끔한 소리도 많이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젊은 지성인 해외 담당 이현우 이사님도 빼놓을 수 없다. 어디서 만나든지 익살스러운 웃음과 칭찬으로 자신감을 심어주고 따뜻한 가슴과 명쾌한 분석력까지 보여주셨던 분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외에서 일하는 사업자들을 찾아와 밥 사주시고 응원하던 그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 없다. 애터미를 소개하는 책은 아니기에 임직원 한 분 한 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빼놓을 수 없는 분들, 내 힘들었던 시간들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돼주신 파트너들과 재심 합력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2019년 3월 김분숙.